부천의 대표 콘텐츠 만화가 최근 시민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담으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 모습을 그린 캐리커처에서 내 인생을 담은 만화 자서전까지 만화 속 주인공이 된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초등학교 졸업식, 정든 학교를 떠나는 졸업생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졸업장을 받습니다. 이때 졸업장과 함께 아이들에게 전달된 한 가지 선물, 바로 캐리커처 액자인데요. 캐리커처 속에는 현재 아이들이 바라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 멋지게 담겼습니다. 캐리커처는 졸업 앨범에도 실렸습니다. 곤충학자, 작가, 대체에너지 연구원 등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빼곡히 담겨 보다 특별한 졸업 앨범을 완성했는데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만화로 미리 만나본 아이들. 보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도 됐습니다. 일단 그림이 예쁘게 잘 나와서 정말 좋고 제 꿈이 담겨있는 이 미래 그림을 보니까 나중에 제가 정말 꿈을 이뤘을 때도 이런 모습이 돼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고 나중에 친구들도 모두 꿈을 이뤄서 다시 예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초등학생 장래 희망 캐리커처 사업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해 16개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 진행했으며 진흥원 입주 작가들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표현한 만화, 이번에는 어르신들의 추억과 인생을 담았습니다. 부천의 만화예술교육 전문단체 카툰캠퍼스가 운영 중인 시니어 만화창작학교 만화로 쓰는 인생 이야기. 기본적인 만화 표현 기법을 배우고 글을 바탕으로 직접 만화를 그려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책상에 놓인 다양한 모습의 자화상,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에 자꾸 눈길이 갑니다. 난생 처음 배우는 만화, 어느새 어르신들에겐 새로운 즐거움이자 생활의 활력이 됐는데요. 소중한 추억에서 재미있는 상상까지 하얀 도화지 위로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린 추억이 생각이 나고요. 이제 이걸 만화를 함으로써 손을 많이 늘리니까 순발력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또 이제 상상력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노후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요. 집안에 있는 그 할머니들을 보면 내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은 만화 그리는 곳에 나와서 새로운 걸 좀 배우자고 막 권하고 싶고 그래요. 이 만화를 그리면서 새로운 삶을 터득해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과거에서 미래까지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만화. 이제는 작가가 되어 또 만화 속 주인공이 되어 나의 이야기를 전달해 보는 건 어떨까요?